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지금 배추를 잘라서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배추를 말려서 만드는 곤짠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말리셔야 됩니다. 자, 배추를요 이런 식으로 말리고요. 이런 거는 또 따로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말리시면 됩니다. 배추 조각을 6조각 냈거든요. 한 3kg 되는 배추입니다. 김장 같은 거 하시고 배추 같은 거 쌀 때요 이렇게 좀 말려놨다가 옷걸이에 걸어서 빨래줄에 널어놓으면요 마르거든요. 완전히 골아서 말려지면 그때 김치를 담으시면 됩니다. 한 일주일 말렸는데요.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바삭 안 말리셔도 돼요. 요거는 잘라서 바구니에다 제가 펼쳐서 말렸더니 이게 더 빨리 말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비닐봉지 싸서 요거 마를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놨었고요. 요거는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.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. 자,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바삭 안 말리셔도 되고요.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말리셔도 됩니다. 조금 촉촉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골았잖아요. 이 정도만 말리셔도 돼요. 이제 다 잘라서 씻어야 됩니다. 이 양념에는요 밀가루풀 뭐 찹쌀풀 이런 거 안 끓이고요 바로 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 거는요 배추가 말랐잖아요.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준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. 다진 마늘 종이컵 하나 넣고요 주가루를요 두 종이컵 넣겠습니다. 여기는 멸치 액젓을 소주잔 하나만 넣고요 50ml고 5스푼입니다 진간장을 넣습니다. 양조간장, 진간장 다 같은 겁니다. 이렇게 같이 쓰시면 돼요. 진간장 종이컵 하나 넣었고요. 요거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제빛가루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빛가루를 요거는 조금만 저희는 요 반스푼 정도 쓰는데요. 이 제빛가루는 좋아하시는 분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약간 요런 거 넣으시면 좀 별미가 되거든요. 저희는 요 제빛가루를 반스푼 쓰겠습니다. 물론 안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생강 있으시면 생강을 조금 쓰셔도 되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종이컵 하나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고요. 좀 짭짤한 맛이 들면 되거든요. 좀 싱겁다 싶으면 이제 소금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요걸 먹어보니까 조금 싱거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소금을요 반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. 배추가 절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요 양념을 조금 짭짤하게 하셔야 돼요. 배추에 충분히 간이 배일 수 있는 양념 하셔야 됩니다. 햇바 한 뿌리 그냥 굵직하게 썰었고요. 요거는 당근 작은 거 한 개 씻어놨던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되는데요. 통깨 같은 거 좀 마무리로 넣으시면 이제 다 됐습니다. 근데 이거 바로 드시는 거 아니고요. 배추가 이제 다시 촉촉해지면서 먹기 좋을 정도로 불어나면은 그때 먹어야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통깨를요.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한 반컵 넣었습니다. 요즘은 이렇게 해서 바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돼요. 여기 한 달쯤 지났습니다. 이렇게 냉장고 저는 냉장고 안에 한 달 넣어놨거든요. 어떤 이렇게 맛이 들었습니다. 이게 금방 드셔도 되는데요. 한 일주일 후에 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오래 두면 둘수록 맛이 배이거든요. 근데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저희 할머니 담으신 거는요. 진짜 있죠. 요만큼만 해도 밥 다 먹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아주 짭짤한 곤짠지였습니다.